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자의 변신은 무죄. 따뜻한 봄이 빠르게 오고 있는 만큼 봄맞이 스타일링 준비를 해줘야겠죠. 올봄 트렌드는 과연 어떤 걸까요? 2024 SS 헤어 메이크업과 패션 트렌드 따라잡아 봅시다. 놀랐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우리 생방송 브라보의 문을 두드려 주셨다고 하는데 언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엄마. 47 저는 박정은이라고 하고요. 네. 네. 여자들이 원래 계절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예민하지. 특히 봄은 예뻐지고 싶잖아요. 산뜻해지고 싶고 그렇죠. 어려 보이고 싶고 그게 고민이에요. 제 선에서는 해결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손 잡으세요. 오늘 이 소원, 이 고민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감당하지 못하면 전문가에게 맡겨라!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이곳! 의뢰인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해결사님! 어머나 빛이 나십니다. 오늘의 구세주십니다. 24년차 스타일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희라고 합니다. 아니 이분께서 봄을 맞아가지고 화사하고 더 어려지고 더 예뻐지고 싶으시다고. 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좀 컬러부터 찾아가면서 헤어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패션도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나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 전 준비 딱 해주시고 이제부터 의뢰인의 얼굴빛을 잘 봐주세요. 확실히 가을은 고객님의 안색이나 톤이나 어떤 잡티 부분에서 큰 도움을 주지 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쿨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느낌이 좀 나오신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블루도 나쁘지 않지만 네. 베스트의 블루는 역시 여름의 블루. 네. 이런 쿨한 느낌이 확실히 좋다. 당첨! 여름 쿨톤 당첨이십니다. 판정을 받으셨으니까 지금부터 헤어 메이크업 갈까요? 어려 보이게 부탁드릴게요. 정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 보이게 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형에 맞춰서 눈썹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화장하는데 좀 관심도 많으시고 잘 하고 다니세요? 제가 사실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거든요. 현장에 이제 먼지가 많아요. 그렇겠다. 그래서 마스카라를 하면 먼지가 이렇게 나. 영양 공급에 신경을 조금은 더 써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하고요. 네.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굳이 많은 색조가 들어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노폐물이 쌓여서 클렌징이 잘 돼서 잘 씻겨나갈 수 있도록 베이스는 오히려 조금은 더 해주시는 게 더 피부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색조보다 중요한 건 바로 베이스다. 아우. 자, 이어서 프로 해치고만 다녔던 머리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아니 그러면 나에게 어울리는 피부 톤을 찾는 방법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한 가지 색상의 파운데이션만 정하지 마시고 한 두 가지 정도를 밟고 어두운 걸 정하셔서 그날 상태에 따라서 좀 믹스를 해서 본인 톤에 맞게 좀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의뢰인의 헤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고 거울 보시자마자 어머 이거 저 맞냐며 놀라시는 찐반응. 언니! 저한테 염을 해줬나요? 어머나, 아니 오전에 촬영했던 그 언니 집에 가신 거죠? 엄청 눈이 깊어지시고 전체적으로 되게 세련해지셨어요. 그리고 이 앞머리, 언니 이제 이 앞머리 고소하세요. 이 앞머리가 일단 -15이요. 저는 눈이 커서 눈화장을 너무 돋보이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너무 잘 매끄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화사하게 어려 보이게 성공했나요? 어떤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거예요? 예쁜 얼굴형에 정확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윤곽은 살리고 피부톤만 잘 맞춰주시고 눈매는 이제 선명하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이 이제 끝난 거죠? 아니죠. 이렇게 얼굴만, 머리만 예쁘실 수 없잖아요. 의상을 또 바꿔드려요. 어머나. 또 패션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보단 행동이다. 패션 탈바꿈을 해드리러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여자들끼리 쇼핑하면 재밌거든요.
백화점엔 되게 많은 옷들이 있잖아요. 이번 연전 24SS 패션 트렌드, 트렌드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환경에 대한 민감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리폼스러운 그런 업사이클링,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제일 크게 대두가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함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역시 말로만 하진 않으세요. 직접 간편하게 보여드리는 2024SS 패션 몸집. 각자 이렇게 저희도 다 다른 소재를 입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소재의 다양성으로 온갖 변화를 다 줄 수 있거든요. 소재가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은 브랜드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구경을 하시는 눈호강도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디자인, 여러 가지 색상의 옷이 많은 만큼 소재로 포인트를 주고 무엇보다 우리 정은 언니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일단은 제 스타일로 제가 아까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뽑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패션계에서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옷장에 빨주도, 초파남보, 무지개색을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골라드렸습니다. 전 찾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니 일단은 한번 갈아입고 나오셔서 반응을 보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옷이라고 하는 게 입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Made by 난희 스타일 나와주세요. 3, 2, 1. 저 좀 제대로 짚은 것 같은데 잘 어울리시죠? 이거잖아. 제가 원하던 게 이거잖아요. 아니 지금 화장한 얼굴 톤이 훨씬 살아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가? 어떠세요? 저희가 아까 퍼스널 컬러가 뭘로 나왔죠? 뭘로 나왔죠? 여름 톤? 네. 아, 그리고 레드 계열보다는 블루. 뭐가 좋았죠? 블루였죠. 네. 제가 아까 봤는데 같은 디자인인데요. 네. 블루가 있더라고요. 아니가?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한복하고 오시죠. 여름 쿨톤이라는 점에서 블루로 옷 색상만 바뀌었는데 와, 얼굴에 생기가 확 도는 느낌이더라고요. 색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네네네. 훨씬 더 네. 라인이 우와. 또렷하고 좀 선명해 네. 보이고 네, 블루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옐로우가 좀 잡아주는 게 있어서 훨씬 더 얼굴이 더 사는 것 같아요. 특정 색상만을 구매하고 따라가기보단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 활용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의뢰인께서 직접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요? 네, 잘하셨잖아요. 사실 주시잖아요. 떨리네요. 진짜. 그러면은 마음껏 한번 골라보시죠. 해보겠습니다. 출발. 오늘의 꿀팁들을 토대로 꼼꼼하게 옷을 살펴보시는데요. 과연 일요일이 픽한 패션은 바로 와, 여름 쿨톤을 활용한 컬러 매칭. 정말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드디어 본인이 옷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언니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컬러 매칭을 해봤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저한테 맞는 색깔? 그래서 그런 걸 조언해주신 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또 그리고 또 제가 착용하기 편하고 활동하기 네네. 편한. 잠시만, 그 전에 어떻게 다니셨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전체적인 이미지, 톤, 분위기가 확 바뀌신 게 티가 나죠. 아, 사진 찍으시나 싶었는데 어머나, 남편분에게 영상통화를. 생방송 브라보 리포터 김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네, 오늘 아침에 본 사람하고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서. 그만하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더 예쁘게 꾸미는 모습 좀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사랑해. 돈 많이 벌어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돈 많이 벌어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 어떻게 또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헤어부터 메이크 전신을 지금 다 꾸몄잖아요. 너무 행복하네요. 올해 봄에는 더 예뻐지세요.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밑에서 나오는 마술을 하셨습니다. 오, 마술극장. 어, 잘 찾아왔네. 어머, 꼬리가 공룡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술극장이라 그러더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이야, 기대되는데. 저분이네요. 딱 봐도 포스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술사님. 와, 너무 신기해. 반갑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마술? 아, 네, 마술 네. 할 것들을 조금 준비하고 있었고요.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너무 좋죠? 스카프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네. 잘 묶어서. 해주면, 오, 풀리죠? 다시 입김을 한번 불어주시죠. 아, 실제로 이 마술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특히 아이들이 마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도 성인분들도 뭐 취미생활 또는 이제 장기자랑으로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저도 그러면 한번 배워볼까 싶은데. 아, 그럼요. 네, 오늘 해볼 수 있어요? 아주 마술 같은 날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트. 클로버. 클로버. 스페이드. 아! 네. 아시죠? 스페어. 스페이드. 스페이드. 네. 아, 하나도 모르네요. 뭐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실까요? 정열의 레드요. 빨간색이 네. 좋습니다. 빨간색에는 하트랑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좋아하시죠? 저는 하트. 하트. 네. 하트입니다, 혹시? 하트. 네. 어, 잠깐만. 하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트 위에 다이아몬드를 둘 겁니다. 밑에는 네, 하트, 위에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제가 만질 수 없도록 손으로 꽉 덮어주십시오. 밑에는 하트, 위에는 다이아몬드였죠? 맞아요. 밑에 하트였어요. 이 상태에서 두 장의 위치가 바뀐다면 신기하겠죠? 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 제 손과 카드가 위치가 바뀐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아니, 이건 놀라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와. 이렇게 카드를 섞은 네네네. 다음에 카드를 하나 뽑도록 하죠. 하나 뽑아주실까요? 네. 뽑았어요.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기억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카드를 저한테 주실까요? 카드를 중간에 넣고 카드를 섞을 겁니다. 잘 섞였죠? 대박! 오, 진짜 멋있어! 이렇게 잘 섞은 이거 다음에 내 카드가 기억이 안 나겠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했어요. 제가 감독님이라도 말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혼란스러워. 카드를 제가 찾을 건데 앞면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뒷면을 보고 찾을 겁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감각적으로 카드를 찾을 거죠. 자, 카드를 좀 잡아주실까요? 아, 네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아, 이렇게요? 끝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안 보이는 거지? 속임수가? 진짜 마술이야. 요 정도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뽑으신 카드가 있다면 신기할까요? 아, 완전 신기하죠. 그렇죠. 자,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안에 있었나요? 있어. 나머지 들고 계시고 끝까지 보여드리죠. 아, 없다고 거짓말 치고 싶은데. 하나, 있어. 세, 네, 다섯 장입니다. 자, 하나.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제가 볼 때는 아, 무게가 뽑으신 있는 카드가 아, 지금 너무 떨려. 이 카드일 것 같은데 뽑으신 카드가 무슨 카드였죠? 말씀해 주십시오. 어, 10 다이아. 10 다이아몬드. 네 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면 10 다이아몬드가 없네요, 그죠? 자, 보시면 카드가 어? 없어져, 없어. 투명이지. 이 카드를 네. 카드 중간 안에 넣을 겁니다. 계속 잡고 계셨죠? 아, 네네네, 맞아요. 10 다이아몬드라고 하셨고 네. 카드를 뒤집어서 한번 쭉 펼쳐보시면은 뒤집어서 펼쳐요? 네. 10 다이아몬드를 찾아봐 주십시오. 쭉 찾다 보면
모두가 순간적으로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단 한 장의 카드만 이렇게 지나쳤어요. 아, 더해줘 더해줘. 지나쳤어요.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다. 뒤집힌 카드가 10 다이아몬드라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그 여운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심지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마술은 마술로 남기고 싶다. 이 트릭을 알고 싶지 않다. 아, 이제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저도 좀 베테랑처럼 마술을 배워보고 싶어요. 네. 네, 알려주시죠. 어떤 마술을 배울 거예요? 자, 함께 해보시죠. 네. 자, 이것은 완드 투 플라워라고 하는 마술입니다. 보시면 씨앗이고요. 네. 화분입니다. 귀엽죠? 네. 씨앗을 화분 안에 잘 집어넣고 신호를 주면 사라집니다. 어? 다시 한 번 더 신호를 주면 꽃이 나오죠. 이것도 신기해. 이것은 이렇게 꽃이 있죠. 네. 이 꽃은 사실 깃털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마술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오.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네. 꽃을 안에 쏙 넣을 수 있죠. 아. 이렇게 꽃 끝에 달려있는 자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씨앗 안에도 자석이 있고요. 이 화분 밑에는 철판이 붙어 있습니다. 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씨앗을 집어넣고 네. 톡톡 쳐주면 없어져요. 씨앗이 사라졌죠. 사실 이렇게 붙어 있죠. 아, 자 붙어 있고 다시 지팡이로 수리수리 마수리 얍 신호를 준 다음 네. 준 다음에 한번 들어 올려 보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오 꽃이 폈어요. 아, 자, 요거는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초록색 걸로 보이는 거는 씨앗입니다. 씨앗. 자, 씨앗을 이렇게 딱 넣어서 수리수리 마수리 씨앗아 심어줘라. 얍! 눌렀습니다. 자, 씨앗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쏙! 없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꽃이 피어줘라. 얍! 마술을 원래부터 좀 좋아하셨는지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좋아하게 된 계기가 네. 제가 미국에 이모부 댁에 갔을 때 이모부께서 저한테 용돈을 네. 아무것도 손에 없지 하면서 제 귀에서 이렇게 해서 달러를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술사가 되면 돈을 네.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네. 근데 마술사가 되고 보니 네. 돈이 있어야 그 돈을 나타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이번엔 컵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컵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컵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공 하나를 올린 다음에 제가 지팡이로 쳐주게 되면 컵 밑으로 공이 떨어집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왜 신기하다? 뚫린 게 없는데? 컵 하나를 네. 위에 올려둔 다음에 신호를 주면 공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자. 공 하나를 놓고 쳐주게 되면 네. 밑으로 컵이 모두 컵 밑으로 공이 나오는 컵스 앤 볼 마술이었습니다. 일단은 공개하기 전에 저 먼저 네.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제가 그냥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아, 요거 이 네. 마술을요? 네, 그러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아, 안 돼요? 그거 해보셔도 됩니다. 아까 어떻게 했지? 아, 컵 이렇게 있고 네. 공을 넣고 넣고 공을 밑에다 주셔서 밑에서 나오는 마술을 하셨습니다. 밑에다 넣고 여기서 비밀은 네. 아, 공이 있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이것이 마술의 비밀입니다. 와! 그래서 내가 그냥 자. 해본다고 했을 때 어이가 없었겠다. 그쵸? 자, 요 마술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자, 그랬구나. 공은 가운데 컵 안에 네. 넣으신 다음에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아~ 자, 여기 공이 들어있죠? 아~ 공이 들어있는 컵을 내려놓고 이렇게 네. 그리고 공 하나를 위에 얹은 다음 아~ 나머지 컵을 쌓고 신호를 주게 되면 아~ 마치 밑에 공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통과를 해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간 컵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한 번 더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신호를 주면 두 개가 되는 거구나. 공이 내려오고 여긴 없고요. 네. 여기 아까 넣어놓은 공이 하나 들어있죠? 나 왜 또 이해가 안 되냐? 나 바본가 봐요. 다시 합쳐주시고. 네. 네. 아 그렇죠. 공이 밑으로 내려오는. 아 이제 한 개는 여기 안에다가 좀 저장해 놓는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아 이거였구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마술은 cups and bowl입니다. 컵을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둘, 셋. 자 가운데 공을 한번 놓고 컵을 쌓은 뒤에 과연 공이 밑으로 내려갔을지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마술은 꼭 손기술이 좋아야 한다 또는 손이 굳어서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충분히 마술 도구로도 즐거운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술을 배워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작해서 황홀했던 호텔 뷔페까지 웬만한 뷔페들 다 찾아간 것 같다고 아직 남았지롱. 고즈넉하고 정겨운 돌담길 봄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니까 정말 좋다. 항아리도 정말 오랜만에 봐. 우리 이 가게는 36가지가 있는데 그냥 치유음식이라고 하면 돼요. 치유음식. 36가지가 뭔가 했더니 장아찌? 이게 다 장아찌라고? 살다 살다 장아찌 뷔페는 또 처음이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아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아찌가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냥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아찌예요. 짜지 않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장아찌예요. 한 번쯤 들어본 약초들도 있지만 생소한 약초들도 가득. 이 약초들 다 어디서 구하는 거지? 우리가 산에 가서도 하고 농장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잎이 안 나왔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엄나무도 있고 가죽나무도 있고 고로쇠도 있고 헛개나무도 있고 많아요. 매실 같은 경우는 봄에 매실이 이제 6월 달경에 나와요. 나오면 그걸 해서 보관해 놨다가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자소잎이 나와요. 그럼 그걸 해서 가을에 겨울에 완전하게 이제 매실 장아찌를 만들어서 1년 정도 맥혔다 먹으면 이거는 맛을 오묘하고 개미가 있는 맛이 되죠. 남이 하는 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만든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은 식당이 아니다. 식당 개념이 아니고
교육장식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는 배우고 먹고 자기 몸을 힐링하고 가는 곳이니까 먼저는 내가 비벼드려요. 여섯 가지 열무김치나 석박지라고도 하고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누름나무, 쑥부쟁이도 할 수가 있고 저것들은 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소피나 산초 같은 것은 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빔밥에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앞 접시다 하나씩 하나씩 갖다 드셔보시라 해요. 이제 밥도 마음대로 갖다 드시고. 밥부터 푼 다음 장아찌는 맛본다고 생각하고 조금씩만. 나물이 아닌 약초 장아찌를 넣은 비빔밥은 어떤 맛일까? 오, 생각보다 조합이 괜찮은데? 자소 매실 장아찌는 상큼하고 개운한 맛. 맛도 맛이지만 효능을 보며 가져다 먹는 재미도 있겠어. 있고 뭐 공방도 있고 그러거든요. 보자기도 이렇게 다 만들어 우리가 써요.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연의 부산물들을 다 활용해서 염색하고 도자기하고 이렇게 음식하고 다 하는 거죠. 여기 오실 때는 건강한 음식 드신다 생각하시고 여기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건강한 음식을 마음까지 내려놓고 차분히 먹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여긴 또 어디야? 여기도 뷔페라고? 스콘이랑 10종 이상의 잼을 뷔페처럼 드실 수 있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공수한 최고급 차들을 이제 다양하게 알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벽면에 되어 있는 게 러시안 버르크 스타일이라고 이제 러시아 유학 가면서 거기서 궁전 같은 데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고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일을 한번 카페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잼 뷔페라니 재밌다. 어머, 감사합니다. 공주가 된 기분이네. 스콘은 보통 딸기잼이랑 클로티드 크림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데요. 약간 차별화로 약간 여러 가지 잼을 뷔페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잼이라고 하면 딸기잼, 사과잼, 초코잼 그 정도만 먹어봤는데 오늘 잼 포식하겠네. 처음에 오픈했을 때 손님들 왔을 때 되게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약간 되게 신기하다는 반응이었고요. 보통 스콘 같은 데서는 이제 잼을 줘도 이제 한 종류나 뭐 두 종류밖에 안 주는데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좋아하세요. 스콘이랑 잘 어울리는 게 약간 그 과일 향이 많이 나는 잼들이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딸기잼 많이 드시는데 딸기잼 말고도 이제 블루베리나 뭐 살구잼도 있고 자두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일을 같이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그 말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버터거든요. 버터를 깍둑썰기해서 이제 같이 넣은 다음에 이제 핸드 그라인더로 잘 섞어주고 거기다 우유랑 계란 넣어가지고 이제 반죽을 하는데 중요한 게 버터가 녹아버리면은 반죽이 포슬포슬해지지 않고 약간 질척거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스콘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손님들 오셨을 때는 스콘이 지금이 한 절반 사이즈였어요. 근데
보니까 잼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손님들도 약간 스콘이 좀 적어가지고 아쉽다 이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스콘이 그 중량을 두 배를 키웠어요. 갓 구운 스콘이 등장했으니 잼을 골라볼까? 최대한 다양하게. 아참, 차도 주문해야지. 향을 맡아보고 주문할 수 있으니까 좋다. 지금 잘 나가는 차는 볼레로라고 이제 프랑스 차가 있어요. 이제 그 약간 천도복숭아랑 살구향, 꽃향, 과일향 가득한 차거든요. 어쩜 색도 이렇게 예쁠까? 설명처럼 과일향이 물씬. 스콘도 기대되는데. 잼을 바르기 쉽게 갈라주고 포도잼부터 발라서 한 입. 콩은 식감이 약간 포슬포슬하고 잘 부서지는 식감이에요. 잼을 발라서 한 입 먹고 차로 한번 정리를 딱 해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스콘 10개도 먹겠어. 스콘 좀 더 주세요. 저희 가게가 뭐 어디 뭐 중심지나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나주에서도 약간 좀 외곽 쪽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먼 걸 해주신 만큼 이제 만족을 드리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의 녹아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맛. 오늘은 꽃샘추 이기는 소머리 국밥입니다. 쌀쌀한 꽃샘추위가 찾아온 날 부여를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고요. 백제 역사에서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먼저 정림사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가시죠. 부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문화재가 출토된 동남리. 특히 정림사지는 백제를 대표하는 중요한 절터입니다. 최근까지도 관련 유적들이 계속 발굴됐죠. 마을 토박이 이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 부여는 어떤 곳인가요? 5대왕에 걸쳐서 백제 123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아시다시피 백제 금동 대학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백제 금동 대학로가 거치되어 있는 부여 국립박물관도 있고요. 다음에 저 남쪽을 보면은 45,000제곱미터죠. 45,000제곱미터의 넓다른 터에 연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만개해가지고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보면 그 국보 제9인 정림사지 석탑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제 문화가 어떻게 보면 숨쉬고 있는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동네 자랑을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볼거리 먹을거리 많은 부여에 제가 찾는 골목 맛집도 분명히 있겠죠. 부여가 볼거리들도 많이 있지만 또 체험할 거리들도 꽤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이 백마강하고 구들의 주변을 이렇게 유이 흐르는 열기구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있고요. 다음에 백마강을 가로지르는 수륙 양용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골목의 맛을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맛집도 많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하면 도읍지가 있었고 그러면 임금님한테 바쳤던 수라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골목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정림사지 박물관 뒤편에 자리한 곳입니다. 이야, 오, 이게 다 뭐야 이게? 기와 아니고 너와. 오, 야, 이런 너와집은 진짜 오랜만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집이 맛집이 아니면 그건 반칙이죠. 가마솥, 가마솥. 마당 한편에 떡하니 자리 잡은 이곳 가마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소머리 삶고 있습니다. 아, 소머리 지금 이제 구우고 계신 거예요? 예, 예. 하루 종일 소머리를 삶는다는 가마솥. 그것도 잘 마른 장작 불에서 말이죠. 불맛이 제대로 우러난 고기 육수는 얼마나 맛있을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삶아서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삶아서 내일 이제 판매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저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어제 삶아놓은 거를 아 이제 드시는 겁니다. 어우, 손질한 거 있어. 네. 오늘 뜨거워서 오랫동안 못 있겠어요. 가볼까요? 와. 봄을 재촉하는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날, 너와집 처마 밑에도 쌀쌀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럴 땐 국밥 한 그릇이 제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어디 국밥 맛 괜찮아요? 밥맛이 좋죠. 그리고 네. 이 소머리 국밥이 네. 이 수육을 잘못 삶으면 못 먹어. 딱딱해서 못 먹고 네. 너무 물컹거려. 오. 이게 아주 적당히 삶은 것이 아주 기술자예요. 사장님, 저희 주문하겠습니다. 수육도 안 할까요? 어? 수육도? 그래, 수육 하나 하자. 사장님, 국밥하고 곰탕하고 차이가 어떤 거예요? 국밥은 육개장처럼 빨간하고요. 곰탕은 이렇게 맑은 고기예요. 아. 그래서 하얀해요. 어떤 거 더 많이 찾으세요? 국밥을 더. 저희 집 매일매일이니까. 그러면 소머리 수육 작은 거하고 국밥 두 개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낙주를 네, 안 드시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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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네. 예. 잘 준비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곧이어 친절한 사장님이 밑반찬을 내어주셨는데요. 입맛 돋우는 깍두기부터 수육을 찍어 먹는 초간장까지 차려줬습니다. 국밥에다가 그럼 간을 할 때는 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소금 후추만. 소금 후추만. 아, 저희는 소고기 때문에 네. 돼지고기 같지 않아서 새우젓 이런 게 간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우젓은 안 넣었으면 좋은데 손님들이 모르고 막 드셔. 아. 드시면은 맛이 틀려져요, 그게. 우리 집 국밥은 간할 때는 이제 소금 후추만. 예, 예, 예. 가끔씩 깍두기 국물 같은 거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맑은 국 쓰실 때. 아. 곰탕이나 도가니탕 드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추천을 아. 하죠. 그냥 거기다 해서 드시라고. 아, 국밥은 원래 기본이 빨가니까. 네. 아, 네. 근데 국밥에다가 굳이 이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상큼해 보이는 겉절이부터 먹어봤습니다. 신선하면서도 감칠맛이 그만이었는데요. 맛있다. 국밥 집에서 겉절이 해주기가 쉽지 않지 않나? 매일매일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남았어요. 딱 지금 남은 느낌이에요. 뒤이어 나온 수육 한 접시. 서머리에 다양한 부위가 담겼는데요. 참깨가 서서 뿌려져 있습니다. 살짝 익힌 대파와 함께 먹으면 더 꿀맛이라네요. 아, 여기 뭐라고 물어보려고 맛있겠다. 이 소머리 수육인데요. 일단 부침하고 부위가 다양해요. 혀라고 하죠, 혀. 소, 혀, 설, 설도. 설도, 그거 우선 들어가고, 볼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아가미살이라고 있습니다. 아가미살, 그 맛있는 부위죠, 알기 쉽게. 먹으면 살살살 녹을 정도. 그런 살만 들어갑니다. 오, 신기하게 또. 파들이 많이 있는데 수육에 대파를 올려 초간장에 살짝 찍어 먹었습니다. 야들야들 말캉말캉 수육고기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부위별로 맛도 식감도 차이가 있으니까 더 좋고, 특히 대파랑 같이 먹으니까 그 대파의 달짝지근한 맛이 톡 쑤고 감싸면서 훨씬 더 풍미가 차네요. 오, 국밥이 드디어 이 집의 대표 메뉴 빨간 국밥이 나왔습니다. 와, 간을 찍으시면은 소금 한 무치 있으니까 간해서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쑥 진짜 맛있네요. 맛있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쑥. 감사합니다. 근데 파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렇죠. 파가 단맛이 있어가지고. 그 이게 작은 거 맞아요? 오, 왜 이렇게 많이 원래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 그럼 그만큼 드려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국밥 한번 맛볼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국밥입니다. 빨간색 소머리 국밥이고요. 일단 비주얼상으로는 육개장과 흡사한데 고기도 듬뿍 들어가 있고, 신기한 것은 달걀을 풀어놨어요. 옛날 50년 전에 처 이모부가 국밥집을 하셨는데 그때 계란을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담백하고, 저기가 그 당시 먹었을 때, 그때가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일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때인데, 그 담백한 맛이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또 저도, 우리도 그거 넣게 된 겁니다. 자, 그 국물 맛은 어떨까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빨간 소머리 국밥. 천천히 국물부터 맛봅니다. 너무 맵지 않을까 조심스러운데요. 빨간색이기 때문에 매울 거라는 것 같지만 맵기 정도는 고추 5개에서 하나 정도, 그다지 맵지 않고요. 기본 간은 되어 있지만 사람 기호에 따라서 간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 국민의 소울푸드 국밥은 역시 밥을 말아 먹어야죠. 24시간 우려낸 소머리 육수에 고춧가루와 달걀을 풀어 매운맛과 고소함을 더한 국밥. 밑반찬 올려서 맛있게 완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뜨끈한 국밥이잖아요. 오늘 부여에 와서 정림사지도 둘러보고 가마솥에서 푹 끓인 소머리 국밥으로 기운 얻어갑니다. 여러분도 부여 오실 때 꼭 한번 걸음해보세요. 백제의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는 부여 동남리.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만큼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포근하게 맞아주는 너와집 앞마당에는 하루종일 소머리 곰국이 끓고 있는데요.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소머리 국밥 한 그릇에 꽃샘추위가 저만치 달아납니다. 여러분, 부여에서 진하게 우러난 국밥 한 그릇 만나보세요.